우리가 교회에서는 거창하게 사랑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가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한다고 사랑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을 때도 아가페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니까 베드로는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의 친구입니다. 혹은 저는 주님을 필로스,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과연 친구가 그렇게 정감이 풍기는 그런 친구죠. 우리 교회가 사랑을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렇지만은 어떤 때는 사랑은 제껴놓고 친구 관계도 많지 않은 것 같아. 사실은 우리 성도님과 성도 사이에도 우리 관계를 얘기할 때 다른 관계를 가지고 얘기를 하지 마세요. 아가페 사랑이 아니면 최소한 친구의 정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 전부 다 친구들인가? 물론 같이 만나는 구역에서 몇 분 내 마음에 만나고 나하고 격이 비슷한 사람끼리는 몇 사람 친구가 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교회에 없진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 선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하고는 친구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과연 우리 교회에 친구가 몇이나 됩니까? 더욱이 우리 조금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친구가 다 떠나잖아요. 교회도 와도 떠나도 친구가 없어. 여러분 교회는 사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되기를 우리가 열망하고 있지만 그렇게 불리움을 받기를 여러분이 원하고 있는 분도 계시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친구로 불리움을 받는 게 참 좋습니다. 친구가 되시기를 원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들었어요. 오래되신 분인데 너무 반가워서 기차에서 만났더니 그는 처음에 만났을 때는 권사님이었거든요. 그래 아유 암흑의 권사님 안녕하세요 했더니 인양반이 얼굴색을 빡 바꾸면서 당신 신문 보지 못했느냐 이렇게 반문을 했대요. 왜냐하면 이제는 장로가 됐는데 왜 나를 권사라고 부르느냐 그런 뜻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만난 분들은 친구예요. 친구예요. 저는 실수를 많이 합니다. 제가 처음에 만났을 때 정든 분들은 처음에 집사 때 만난 분들 혹은 권사님 때 만난 분들은 그 옛날 이름이 정감이 있어요. 그리고 후에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는데도 저한테는 갑자기 이렇게 나오면 그냥 부르면 옛날 이름이 나와. 그래 권사님 된 분은 그냥 집사님 하고 부르는데 또 장로님 되신 분도 권사님 하고 부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저는 반가워서 그냥 그렇게 부른 거지 그분의 격을 격화시키려고 그렇게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참 입장이 혹시 오해할까 봐 조심스럽더라고요. 아마 친구 되는 분들은 오해를 안 할 거예요. 친구처럼 느끼신 분. 그런데 친구처럼 느끼지 않는 분은 아, 이 목사가 말이야 나를 그렇게 부르느냐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요새는 알쏭달쏭하면요 한 급으로 높여서 부릅니다. 차라리 집사님을 권사님을 부르는 게 낫지 권사님을 집사님을 부르는 것보다. 그런데 한참 그러다 보면 참 서글퍼져요. 우리는 그런 것 가지고 마음 쓸 때가 아니잖아요. 성도와 성도 사이에 우린 친구인데 친구인데 주님께서도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해주셨는데 그런데 아직도 그 격이 그렇게 중요한 거냐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이죠. 친구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만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는 형제 자매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하죠. 그런데 친구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 찾기도 힘들어요. 교회에서 사람들은 친구는 같은 느끼면 같아집니다. 그래 친구들하고 같이 모이면 그렇게 은연중에 그런 모습이 갖춰지죠. 마치 향기가 냄새가 몸에 배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술집에 있던 갔다가 밤새 놀고 오면요 그 옷에서 술 냄새가 나요. 갈비집에 가서 갈비를 먹고 나오면 옷에 갈비 냄새가 나요. 담배 피우는 속에 있다가 나오면 담배 냄새가 옷에 뱁니다. 쓰레기통을 뒤지는 사람은 온통 썩은 냄새가 몸에서 나죠. 장미밭에 여러분 내내 걷다가 왔으면 프레시한 장미 냄새가 여러분 몸에서 날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답고 좋은 친구들하고 만나서 같이 지내고 살면 여러분 은연중에 여러분에게서는 그 냄새가 풍겨요. 같은 냄새가 풍겨요. 그게 곧 친구예요.
친구들 사이에서는 같은 친구들 사이에 그 냄새가 내 몸에 배도록 되어 있다고 말이죠. 그게 친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셨어요. 오늘 요한 3서 본문을 또 읽었습니다. 요한 3서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많이 읽지 않는 책이 서신이에요. 아주 짧죠.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밖에 없어요. 그래, 요한 3서에서 여러분 유명한 절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 정수는 설교할 때도 많이 쓰고 또 많이 아시는 분은 알지만 요한 3서 그 15절 되는 그 내용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요한 3서 유명한 구절은 2절이 있죠. 저 요한 사도가 가이오라고 하는 사랑하는 친구에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 그래가지고 이게 삼박자 구원이라 해가지고 영혼이 잘되면 범사에 잘되고 그리고 강건한다 한 얘기를 가지고 우리 많이 알고 있는 바로 그 말씀이 있는 게 요한 3서입니다. 오늘 요한 3서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친구라고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요한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서 문안하라. 그 요한 3서의 편지를 쓰면서 요한이 이 친구들이 너희한테 문안한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가이오가 친구처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 가이오한테 너희는 친구들의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지고 친구들한테 내 문안 전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랑의 사도 요한이 쓴 편지가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가 있죠. 그리고 이 요한 3서는 그 배경이 어디에서 썼는지는 잘 느껴지지 않는데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일곱 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중에 어쩌면 에베소 교회가 아니었을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아주 은혜스럽고 좋았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많이 변하죠. 프로신 교회도 40년밖에 역사가 안 됐지만 그 사이에 교회 풍토가 많이 여러 번 변질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사이에 어느덧 교회 안에 리더십이나 활동하고 하시는 분들의 이름들이 많이 바뀌었죠. 그런 면에서 성서학자들은 이 편지가 에베소 교회 쓴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다른 서신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에 나타났던 사람의 이름은 여기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세 사람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가이오, 편지를 요한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썼는데 친구처럼 아주 사랑하는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부르고 썼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편지를 쭉 읽어 내려가면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는 이렇게 이렇게 한다 하는 얘기를 썼어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평을 받는 데메드리오 이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밖에 친구들이라고 하는 캐릭터로 쓰여 들어가는 이름이 쓰여지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름은 알려지지 않은 신실한 복음의 일꾼 혹은 복음의 형제들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번역할 때는 복음의 일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같은 단어가 형제라는 말로 번역되는 그 주님의 일을 하는 신실한 그 형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요한 짧은 15절밖에 안 되는 요한 1서에 이 죄송합니다. 이 세 가지 그룹의 사람들이 나타나죠. 세 가지 이름과 그룹으로는 다섯 그룹의 사람들이 나왔죠. 편지를 받는 가이오, 그 다음에 으뜸 되기를 교회에서 잘난 척하고 그렇게 하는 그 디오드레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하는 데메드리오, 그 다음에 복음의 일꾼들, 형제들, 그걸 전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그냥 일반적으로 친구들이라고 이름 들어서 느끼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요한이 얘기를 하죠.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이 글을 씁니다. 나는 그대를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이요 가이오에게 말하죠. 나는 그대 영혼이 평안함 같이 모든 일이 형통하고 그리고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도들이 찾아와가지고 요한에게 가요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 신신성을 증언해주는 것을 듣고 나는 매우 기뻤다. 가요가 나중에 요한에게 사도에 와서 가요가 얼만큼 신실하게 복음을 잘 증거하는 좋은 성도인지를 얘기를 해줄 때 너무 그 소식을 듣고 기뻤다.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은 나에게 없다라고 말하죠. 사랑하는 이야. 그대가 여기 특별히 신도들이라고 했지만 브라더들, 형제들, 더욱 낯선 성도들을 섬기는 일은 무엇이나 충성스럽게 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 그대가 사랑을 그 사람들 앞에서 증언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합당한 일이다. 그들을 그렇게 잘 보살펴서 보내는 것은 참 잘하는 일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나선 사람들인데 이방 사람에게서는 아무것도 받지 않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 배경은 뭐냐면 지금 가요가 교회의 멤버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도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지금 여기 성도들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굉장히 잘했다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 찾아오시면 여러분 잘하잖아요. 교회에 오셨을 때 교회가 그분들에게 참 잘해드립니다. 그리고 잘해드려야 돼요. 그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가서 하면서 월급이나 어떤 보상을 받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교회에서 이 가요가 이제 열심히 헌금 돈 모아서 그 사람들 아마 대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참 잘한다. 그건 참 잘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마땅히 돌봐야 된다. 우리가 진리에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진리에 우리가 협력하는 일이다 그 말이죠. 복음 나가서 전하는 사람들을 잘 대접하는 거는. 그런데 내가 그래서 그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그런 사람 잘 도와주라고. 그랬더니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는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 우리 교회 돈이 없습니다. 아, 그런 사람 왜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까? 하고 안 했다고 말이죠. 그러므로 내가 가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을 잘못된 걸 내가 들춰내겠다고 말이죠. 그랬더니 그들은 악한 말로 우리를 헐뜯고 있습니다. 디오드레베는 지금 사도 요한 혹은 이런 사람들을 자기들한테 그런 충고를 하고 하니까 헐뜯고 그것으로도 만족하지 않고 그 복음을 전하러 오는 사람들이 옛날엔 교회 잘 들어왔었어요. 와서 대접을 잘 받고 갔는데 이젠 그 교회에 그 사람들이 올지는 못해. 교회 들어오지도 못해요.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받아들이는 사람들까지 방해를 하고 그들 교회에서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들을 웰컴하고 하면 왜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해가지고 그 권력을 지금 그 디오드레바라고 하는 윗사람이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그간 굉장한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었죠. 교회 안에서. 그러면서 그런 일을 방해했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사람들 도우고 하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쫓아냈어요. 사랑하는 이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시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난 사람이요,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뵙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데메드리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평을 받았고 또 바로 진실한 삶으로 그런 평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나도 그렇게 평합니다. 그대는 우리의 증언이 옳다는 것을 압니다. 내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가요 보고 당신은 옳다고 하는 걸 알고 있죠. 내가 편지를 더 말을 많이 쓰고 싶지만은 붓으로 써내지 않고 우리 이제 곧 한번 만납시다. 내가 얼굴을 마주보고 대할 겁니다. 평화가 그대에 있기 바랍니다. 친구들이 그대에게 무난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같이 있는 친구들이 당신에게 무난하고 그리고 거기에 그 교회는 친구들 하나하나 이름 들어서 우리들의 친구로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무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게 요한 3서의 편지예요. 그 어떤 상황이 있었던 그 교회에 대해서.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 교회 안에 이 자기가 친구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안에서 같이 진실을 가지고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친구라고 하고 있죠. 그 좋은 일들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잘 대접하는 것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일들이에요. 그거 이제 귀찮고
그거 나하고 관련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괄세하고 또 그런 사람들 잘 대접하고 한다고 하는 거 우리가 몰아내고 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굉장히 거북하게 생각하고 이건 악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교회 안에 참다운 친구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친구들, 여러분 이제 교회 안에 여러분과 우리 관계에 한번 정말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여러분 찾지 못한다고, 그렇게 못하겠다고 생각하면 우리 세상에도 친구를 많이 사귀고 있습니다. 성도님과 성도 사이는 우리가 친구가 돼야 돼요. 친구들로 여러분 사귀어보세요. 제가 믿어진 교회를 처음 갔을 때 얘기다. 벌써 한 20년이 넘는 얘기죠. 25, 6년 된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그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도 참 이제 열심히 있고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좀 이상해. 그 임원의 임원을 보니까 재산 Board of Trustees 이사회라고 하는 임원이 있고 그 다음에 건물관리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사회에는 전부 말하자면 좀 훌륭한 분들, 저 교육도 받고 이제 돈도 있고 또 의사들이고 뭐 이런 분들로 전부 구성이 돼 있어요. 아니 건물관리위원회가 아니라 이사회가 그렇게 하고, 건물관리위원회 보니까 이제 사회에서 막일 하시는 분들, 이제 뭐 수리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로 구성을 해가지고 이사회가 의논해가지고 교회 이거 할 거 저거 할겠다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 건물관리위원회에다가 통보를 하면 건물관리위원회는 와서 교회 청소도 하고 교회 수리도 하고 교회 이런저런 일 뭐 변소 화장실도 고장나면 고치고 이런 일을 건물관리위원회에서 하더라고 말이죠. 저는 그는 연합감리교 안에 있는 조직이 아닙니다. 근데 연합감리교 안에서는 Board of Trustees가 사회에서에게는 이사회가 아니에요. 자산관리위원회 해가지고 그 안에는 미국 교회는 보면 그 안에 그 건물을 직접 와서 수리하고 하는 분들도 그 안에 다 들어가 계세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교회를 돌보고 자산도 돌보고 교회 건물도 돌보고 다 해요. 근데 이사회라고 하면 굉장히 높은 자리 같은데 거기에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한 그룹을 만들었어요. 교회 안에 그렇게 되면 친구라는 개념이 없어집니다. 그렇죠? 누구는 다스리고 결정하는 사람이요. 누구는 밑에서 신부름만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처음에 와가지고 그 조직을 바꿨어요. 우리의 Board of Trustees, 이제 자산관리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그 다음에 건물관리위원회 없애버리고 건물관리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위원들도 자산관리위원회에 넣었어요. 그래서 같이 의논하고 교회를 같이 돌보자 했더니 나중에 저한테 목사님이 오신 다음에 우리 교회가 격이 낮아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하고 이런 사람 같이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건데 그냥 다 섞어놔가지고 교회가 격이 낮아졌다. 그렇게. 그러나 저는 교회의 격을 낮추기 위한 것이에요.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죠. 교회는 친구 관계지 상하 관계가 아닙니다. 저는 우리 플러싱 제일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청소를 맡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월급을 주고 있죠. 여러분 그 사람 일꾼들 부리듯이 부리지 마세요. 그런 분도 여러분 친구입니다. 친구예요. 말이 좀 감이 안 잡히죠? 그 사람들이 왜 친구예요? 월급 줘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아니 우리 교회에 와서 같이 예수 믿으면 형제 자매요. 우리 친구입니다. 비록 직분에 있어서는 월급을 받고 우리 교회를 청소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직장에서 하여해가지고 하는 여러분의 종은 아니에요. 친구죠. 우리가 교회 안에 어떤 분은 부장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결정해서 한쪽은 당신 왜 이렇게 하느냐 잘못하느냐 하고 상호관계의 입장에서 우리가 명령하는 관계가 없습니다. 교회는 다 친구들이에요. 서로 같이 협력해서 일하는 사람들. 인격적인 그런 우리가 대우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서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용서를 받고 그리고 죄인이었지만 다 구원받아서 이제 마지막 하늘나라에 같이 가서 영원히 같이 살 수 있는 형제 자매들이에요. 형제 자매라고 못하겠으면 최소한 친구라고까지는 해야 될 거다 말이죠.
여러분, 가정에서 어린아이들이 옛날에는 소꿉장난들 했어요.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형제들이 또 많았기 때문에 소꿉장난들 할만해요. 요새는 형제가 없어서 소꿉장난 누가 합니까? 할 사람이 없어요. 한 명이나 두 명이서 소꿉장난 재미같죠. 그래가지고 형제 자매들이 몇 여러 있는데 뭐 너는 아버지 되라, 너는 엄마가 되라, 난 뭐 누가 돼가지고 해서 막 밥한다고 하고 뭐 하고. 네. 요새 그거 한다고 하면 좀 웃겨서 시시하다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어떤 때는 그 아이들이 모여서 또 전 소꿉장난이 참 좋다고 생각해요. 뭐 내가 뭐 국하는 걸 좋아해서 그런 건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이제 철이 들어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이 가정에서도 애들이 소꿉장난을 해야 돼요. 교회에서도 소꿉장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정에서도 무슨 장난을 하기 시작하면요, 군대 또 장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대장이고 너는 뭐 쫄병이고 말이죠. 해가지고 군대 장난하기도 하고, 또 가정에서 어떤 때는 학교 선생님이 난 선생님이고 너는 학생들이 되라 해가지고 뭐 이거 해 하고 또 가르치는 것도 장난하기도 하고, 가정에서 어떤 때는 회사 사장이 되고 과장이 되고 또 뭐 팀장이 되는 그래 말단 직원, 그런 흉내를 내서 롤플레이하면서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엔 이제 이 뭐죠? 이거 장난하느라고 그런 거 안 해요. 근데 그렇게도 우리가 가정에서도 우리가 자라면서 친구들 사이에도 그런 롤플레이하면서 함께 자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앞으로 다가올 천국의 롤 자그마한 모델이에요. 이 교회는 천국에 가서 살 수 있는 천국의 이상향, 그 향의 하나의 질서를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 나가면 그런 질서가 없지만은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이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이 질서만은 그 이상을 가지고 그 흉내를 내면서 자그마한, 부족하지만 자그마한 그 롤플레이를 우리가 하자. 소꿉장난을 하는, 천국 소꿉장난을 하는 것이 교회다. 그래 같이 모여서 한 식구들로 친구들이 되고 형제 자매가 돼서 함께 일하는 거죠. 요즘 무슨 얘기들을 하냐 하면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도 가장 이상적인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무슨 관계라고 그래요? 친구처럼, 나는 아버지와 아들이 친구처럼, 그렇게 우리는 친구처럼 지냅니다. 참 좋은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너무 격이 있어서 대화도 못하고 하는 관계가 아니라 부자간의 친구 같은 그런 관계를 가지면 참 아름다운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도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우리 남편이 친구입니다. 그래, 친구죠. 얼마나 좋아요. 같이 있으면 재밌고 좋고 그런 친구 관계처럼. 또 모자, 엄마하고 딸 관계도 우리는 꼭 친구 같아요 하는 말을 종종 하죠.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하셨어요. 친구처럼 우리를 대해주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 주와 선생에 대해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까 너희도 서로 섬기는 게 옳다 말씀하셨죠.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 고난받고 하실 건데 그 얘기를 하니까 마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등극이라도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먼저 누가 출세할까 생각해야 돼. 누가 오른편에 앉고 누가 왼편에 앉을까, 이거 가지고 자기들끼리 다투고 있어요. 예수님이 너무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죠. 이방의 집권자들은 저희를 임으로 주관하고 그 큰 사람들은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 알지 않느냐. 너희 중에는 그런 거 아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사이는 그럴 수가 없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까, 누가 더 낮은 자리에 앉느냐, 그 말이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세상에서는 집권자들이 주장하고 뭐 통치하고 그리고 권세를 부리고 그렇게 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네요. 너희는 그런 거 아니야. 그런데 뭐 누가 높은 자리에 오르고 누가 예수님 오른편에 앉고 왼편에 앉고 이거 가지고 너희들 서로 다투고 있느냐, 그 말이죠. 섬기고 큰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돼야 돼. 그리고 너희는 한 친구나 마찬가지로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지 않느냐, 그 말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장로님도 여러분 친구처럼 되면 얼마나 좋아요. 권사님도 집사님도 이 성도님 사이에 목사도 우리가 여기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속을 받고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 가서 그거에서 다시 영원히 우리가 같이 살 수 있는 그 성도들이 된다고 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높고 낮은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누구를 컨트롤하고 누가 누구를 다스리는 관계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친구로 했다 하셨습니다. 오늘 요한사도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여기 친구들이 친구들한테 문안한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친구들 하나하나 이름 불러서 다 문안해 주기를 바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많은 친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여러분의 친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진정한 친구가 되는 관계로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정이 가고 보고 싶고 만나면 반갑고 높고 낮은 것도 없고 권력도 지배도 복종도 없고 이해탄서도 없는 그런 친구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사는 정말 몸된 교회가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님 마음 내